너도 할줄 안다 이거야? 야, 소화제 뭐야? 뭐야, 이 새끼 봤나? 아무리 봐도 본 것 같은데? 어? 나 놀리는 건가 지금? 야, 못 봤지? 해발. 이 코니가 처음엔 구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얘 괜찮더라고. 뭐 이런 거 잠궈두는 게 좋아요, 옆에. 나 약간 벌써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좀 깨달음을 얻었어. 일단 킬러나 생존자나 둘 다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특히 킬러. 초반에 이렇게 뼈칼도 좋은데 가장 베스트는 역시 그 상자에서 락픽 두 개 꺼내는 게 최고야. 락픽이 나중에 나가면 막 4개씩 쓰이거든요? 락픽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 락픽을 2개씩 들고 가는 것도 진짜 괜찮아요. 이거 그냥 뼈칼 버리고 락픽으로 바꿀게요. 락픽 2개 들고 갈게요. 락픽을 처음에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히 좋아요. 나 여기 위치도 외웠어. 여기 뼈 있는 곳 있잖아. 뼈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거 락픽 열려요. 그리고 코니는 능력을 쓰게 되면 거의 즉발로 문을 딸 수 있는데 안전한 상황, 지금 같은 안전한 상황에서는 굳이 능력을 쓸 필요 없어요. 능력 쿨이 너무 길어서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진짜 긴급하게 문 열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능력 쓰면 돼. 물김치님 어서오세요. 이거 연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안 돼요. 킬러들이 바로 옵니다. 우르르 와요. 내가 락픽을 하나 썼잖아. 그럼 다시 락픽을 파밍하고 오는 거야. 봐봐, 지금 벌써 중국 오는 소리 들리잖아. 온다? 안 와? 그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생존자가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은 맞고 반 틀려. 우리 팀이 막 죽잖아요? 그러면은 킬러들이 그만큼 나한테 투자하는 동선이 짧아져서 어느 정도는 우리 팀도 너무 벌레 컷 당하면 안 돼. 서로 뭉쳐다니면서 출구 같은 거 연 다음에 우르르 탈출하는 것도 가능해서 생존자나 킬러나 둘 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난한 건 락픽을 가지고 대로변 탈출하는 게 확실히 가장 무난하고요. 휴즈 탈출은 위치를 알아두면 의외로 견제 안 받고 나갈 순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벨브 탈출, 퓨즈 탈출은 킬러들이 좀 방심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가장 많이 견제하는 게 이제 발전기 발로 차가지고 나가는 그런 출구를 이제 킬러들이 가장 많이 견제하고, 살인마는 일단 준구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준구가 만약에 지하실에서 1킬 하잖아? 생존자가 그 열기 전에? 그럼 초대박이야. 그러면은 피도 수급되고 바로 생존자 한 명 나가리에다가 생존자들이 지하실 탈출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다른 킬러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락픽을 두 개가 걸려있어요. 이거 지금 위에 걸린 빨간색 자물쇠 있죠? 이 빨간색 자물쇠가 쿡 아저씨, 아장아장 걷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이거든? 그 아저씨 자체 스펙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잠그는 능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능력은 중요한 순간에 쓸 거라서 일단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명 죽었어요. 닫아야 돼. 왜냐면 이걸 열어놓잖아? 그럼 킬러들이 멀리서 봤을 때도 저기 문이 열렸네 싶거든. 자, 여기서 락픽을 두 개를 가져가 줍니다. 제가 어느 정도 스텔스랑 이런 거에 투자를 해놔서 그냥 꾹 누르면은 가까스레 리셋 안 해도 딱 한 방에 파밍 돼. 그리고 이런 뼈는 빨리만 안 부딪히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기로 나가면은 가스 스테이션은 맵이 좀 간단해서. 자,
안전할 땐 일단 능력 쓰면 안 돼요. 일단 할아버지 레벨 올리는 데 집중 중. 능력은 급할 때 진짜 중요한 거 열 때. 더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면 안 걸리면 저 바로 탈출입니다. 여기 더 안 깔아놨어. 자, 이러면 포커스랑 락픽이 있기 때문에 락픽을 지금까지 4개를 썼죠. 지하실 문 따는 거. 아, 5개 썼다, 5개. 아니가 4개인가? 뿌린러브니 포가 어서오세요. 하여간 락픽이 4~5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발전기 차고 탈출 가능해요. 저 끝났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저. 자, 이제 인성 지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 쓰고 바로 열어줘. 여기로 바로 나가면 바로 탈출이거든? 여기서 이제 인성 지려주면 돼요. 티백이하는 방법도 배웠지롱. 터득했지롱. 티백잉도 터득했지롱. 에바대에서는 티백잉을 제가 엄금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대다 게임이니까 티백잉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에바대는 이제 왕따 시뮬레이션이라 일족이 너무 심적으로 솔직히 부담스럽잖아. 이게 팀으로 다인 큐, 어? 팀으로 티백잉 당하는 거랑 혼자 4명에게 다굴빵 당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 걔는 이렇게. 오, 왔다. 뭐하냐? 뭐 아니 뭐해. 자, 여기서 이제 너도 할줄 안다 이거야? 아파. 이렇게 발전기 차고 나가는 거는 발전기를 찬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간 이런 출구는 나가자마자 바로 탈출이라서 출구 여포가 쌉 가능합니다. 벌써 고였죠? 이 뒷문 탈출이 내가 봤을 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 같아. 뒷문 탈출이랑 대로변 탈출. 밸브 탈출이랑 퓨즈 탈출은 비슷하게 어렵고, 퓨즈 탈출의 장점은 뭐냐면 킬러들이 견제를 거의 못해요. 퓨즈 탈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야. 킬러들이 퓨즈 자체를 견제하거나, 아니면은 퓨즈 출구를 견제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지금 킬러들이 고이질 않아서 시작하자마자 이거 밧줄 푸는 거에 한해서는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런 벤트 같은 거 열어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문은 요거 꼭 잠궈줘야 됩니다. 벤트가 옆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을 잠궈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옆에 벤트가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 무조건 문 열고 나가는 경우에는 잠글 수가 없겠죠. 이것도 왼쪽에 벤트가 있기 때문에 잠글게요. 초반에 힐킷은 아예 안 먹어도 돼요. 힐킷은 진짜 어떤 때 먹는 거냐면 우물 탈출했을 때. 우물로 긴급 탈출해가지고 피가 깎였을 때, 그때 지하실에서 힐킷을 찾으면 되는 거야. 메디킷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가장 베스트템은 락픽 두 개입니다. 여차하면은 그 락픽 하나에 뼈칼 하나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뼈칼은 파밍이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락픽을 두개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무조건 나아요. 지금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우리 팀이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팀에게 보여주는 퍽 껴서 그렇거든요. 이타적인 퍽이죠. 그럼 저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난 저기로 뛰면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자, 왜냐면 저렇게 처음에 연 곳은 킬러들이 몰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위험할 때그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와야 될 때가 있거든. 특히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준군은 사다리 못 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어두고요. 맞나? 이거 열었으면 큰일 났죠? 아, 눈에 띄었다. 못 봤나, 이거를? 여기가 퓨즈 탈출구. 퓨즈 탈출구를 봤으면 위치를 외워놔야 돼요. 퓨즈 탈출구에서 가까운 지하실과 지상을 이어주는 저 파란색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방금 내가 딴 문이 가장 가깝죠? 지금 다른 생존자가 저거 열었고요. 제가 따준 거 열었고요, 문.
저는 여기서 왜안 나가고 있냐면, 일단, 락픽을 두 개를 항상 챙기고 나가야 돼요. 저걸 문을 땄다고 바로 나가지 말고, 락픽을 두 개를 챙긴 다음에 나가야, 나중에 위에 갔을 때 그니까, 락픽 때문에 고생 안할수 있다. 지금 벌써 우리 팀 가스 스테이션까지 탈출한 애가 있어요. 이게 중구가 계속 지하에 있어서 그래요. 중구가 조금 못한다. 아까 나못본 것도 그렇고, 이건 중구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제너레이터까지 꺼졌어. 이러면 락픽만 있다라는 전제 하에 다 탈출합니다. 중구도 이제 올라가야지. 여기 존이 있고. 여기가 밸브 탈출구예요. 밸브 탈출구 이렇게 생긴 게 밸브 탈출구. 자, 일단 우리 팀이 제너레이터를 껐기 때문에, 발전기를 껐기 때문에, 발전기 위치가 아마 여기겠죠? 여기 말고 다른 쪽 껐네? 아, 이거 포커스로 열자. 저도 지금 가스스테이션 탈출했고요. 근데 발전기를 꺼야 돼요. 킬러는 발전기를 켜야 되고. 여기서 뼈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히치하이커가 보통 발전기에다가 그거 설치해 놓거든? 이러면 아까처럼 들키지 않으면은 이겼습니다. 저는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 팀이 끈 발전기는 메인 쪽 발전기인가 봐. 대로변 나가는 발전기. 자, 그러면 저 이거 안 들킨다라는 전제하에 즉시 탈출입니다. 이거 문만 따면은. 생사 밸런스? 둘다 다인큐랑 전제하에 킬러가 살짝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 팀도 다 나가네. 자, 끝났죠? 자,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 임성질 해주면 된다. 이건 데바드처럼 비대칭 게임이 아니라 평등한 4대1 게임, 4대3 게임이기 때문에 임성질 마구마구 해줘도 되죠. 왜냐? 킬러도 팀이 있거든. 헤이. 내가 치료해줄게. 헤이. 내가 이미 껐어. 내가 껐어. 미친놈아, 뭐해! 내가 껐다니까! 야! 야, 쟤 도라이다. 지가 발전기를 끌려 그래. 미친놈이야. 트롤이야, 트롤. 내가 지금 발전기 끄고, 어? 저거까지 해놨는데. 아, 미친놈아, 얘 트롤했어! 얘가 발전기를 키는 바람에 못 나가. 원래 이거 올방색인데.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겠니? 너가 지금 너 스스로와 저 친구를 함께 죽인 거야. 발전기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아는 방법은 그냥 딱 가까이 다가가면 turn off가 이제 끄는 거, 즉 켜져 있다는 뜻이죠. turn on이면은 킬러가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딱 봤을 때 그냥 봤을 때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발전기가 켜져 있으면. 못 나간다는 거야. 예, 그럼 발전기까지 꺼야 되는데, 이거 킬러가 한 명만 붙어도 절대 못 나가거든? 만약에 얘가 이거를 제거할 때까지 킬러가 안 오면 그건 100% 킬러 탓이야. 그쵸? 무조건 오죠. 죽었죠, 이거는? 뒤에 있죠, 바로. 발전기 아까 내가 꺼놨는데, 저 남자캐 소니 한 애가 발전기를 켰어, 다시. 오또죽. 아, 오또죽이래, 쏘또죽. 맨날 버려지는 캐릭터, 소니.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 방금 뭐죠? 방금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자, 일단 내 퍽으로 저거 공구통 위치 확인하고 출구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중구 바로 옆에 있거든. 자, 여기 여러분 스텔스를 꾸리치 잘안 보여요. 야, 너 걸로 가면 죽어! 조졌다.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아, 이러면 터졌어. 이러면 터져서 이제 킬러들 난입한다, 이제. 이제
지하실 문 오펜. 이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고요. 다른 킬러 두 명도. 준구는 피가 풀이 됐고요. 들고 있는 바카스 풀이 됐고요. 저 친구 이거 게임 처음 하나봐. 와, 중국 갔을 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 일러. 대바대로 치면 오발전기 오발전기 1킬이거든? 대바대로 치면? 대바대 오발전기 1킬 역전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스텔스만 잘하면 돼. 나 이거 열고? 또 와? 자, 일단 딱 지금 정석 플레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 따고 바로 여기 나가면 안 된다. 락픽을 하나 더 먹고, 락픽이 내 손에 두 개가 있을 때 나가라. 헉! 씨발! 미친 위치 최악! 이 발자국 능력 쓰겠다. 발자국 능력을 써도 못 찾아? 그건 좀 레전드인데? 아, 존이 튕겼네요. 어, 개꿀. 이 녀석 튕겼네? 개꿀 개꿀. 비켜. 약간 나 방금 약간 그런 거 찍는 느낌이었어. 약간 스타바치물. 아니 뭐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탈출하라고. 아, 킬러도 한 명 튕겼고 생존자 한 명 튕겼고. 근데 이거 킬러 튕기는 게 훨씬 치명적이야. 2대 3이 되는 거라서. 어, 게다가 지금 둘 다 가스 스테이션 탈출했거든? 어, 지금 발로 찬다, 발로 찬다. 저거 발정이 발로 차다가 지금 히치하이커한테 걸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일단 스텔스. 이게 여러분 락픽만 있으면 가스스테이션이 진짜 내가 생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일단 나 이거 포커스 쿨 좀 채울게요. 포커스 쿨이 좀 천천히 채워지긴 하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나가려면 포커스 쿨 채우고 나가면은 거의 즉발로 나갈 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게 왜 좋다는 건지. 지금 킬러들이 여기를 다 견제해서 나가기가 조금 빡시긴 한데. 제발 잠깐만 나에게 몇 초만 시간을 줘. 여긴 락픽으로 안 열려있어. 치아 이거 뭐야, 이 새끼 봤나? 아무리 봐도 본 것 같은데? 나 놀리는 건가 지금? 야, 못 봤지? 제발. 아, 봤어, 씨. 오, 야, 나 기절시켰다. 다행이다. 자, 지금부터 코니의 사기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니의 사기성. 어? 뭐야, 이게 이미 열렸네. 아, 민망. 뭐죠? 누가 이미 락픽을 땄는데요? 너구나, 임성재. 안녕하세요. 아, 너가 이미 따놨구나. 어. 아니, 나 이거를 난 이제 0.1초 만에 저거 풀고 나가가지고 코니 사기죠? 이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야, 빙그르 참치. 빙그르 참치, 빙그르 참치.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살짝 가면 탈출이거든요. 엥? 면도칼 들고 싸운대요. 허공에다가 공격했대요.
야, 소화제 뭐야? 공중부양. 공중부양 뭐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아니 이 게임 진짜 갓겜이네 이거. 미쳤는데 졸라. 어, 얘는 일단 발전기를 꺼야 됩니다. 얘가 선택한 출구는 뒷문 출구. 좆됐다. 될까요 그게? 체력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체력이 너무 깎이는데요. 아, 발전기가 켜지기 직전에 쓰러질. 으. 불굴. 플롯 트위스트 발동. 근데 킬러 왜 이쪽으로 안 오냐? 더 발동된 거 알았을 텐데. 킬러가 아무리 두 명이라 그래도 나갔나? 이러면 나갔네요. 어? 어, 잠깐만, 이거 게임이? 어? 우와. 저거 이제 에나 능력으로 살았네요. 에나 능력이 이제 데미지 좀 덜 받는 거라가지고 에나 능력으로 살았고. 이게 가스 스테이션은 진짜 생맵이 맞아 아무리 봐도.